배우? 연예인이야? 네, 무명이야. 아기가 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 이 서방하고도 오늘 은근히 너희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 남편은 착하다. 못되지는 않았는데 아빠도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자네도 강한 사람이고 엄마도 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 거야. 자, 주소. 생일은? 아휴, 고력이 많다. 결혼했어? 네. 결혼 일찍 했어? 아니야. 네, 일찍 했어. 27. 응? 27에? 거진 10년 됐네. 네. 애가 하나에 둘이야? 하나. 둘? 하나? 지금 뭐예요? 직장 다녀요? 애기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애기 봤어? 직장 다녔지? 품질 관리. 분리. 회사 관리해주고. 그다가 그만두고.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삶이 힘들대는데, 응? 가정사가 괜찮아? 안 괜찮았어. 안 괜찮지? 많이 참아야 돼. 많이 참지 않으면, 이제 10년 됐지만, 이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호곡절이 많은데 당신 우호곡절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아? 제발, 세계 남성, 가정은 조 성국이야, 대야 아내, 민국이 오십니다. 오늘은 다 채시나 가중이 옳습니다. 마음 잘 잡아야 되겠다. 오늘 네가 부모의 덕도 없고, 오늘 동기간 덕도 없다 그러셔. 오늘 인간으로 말하면은 여자지만은 네가 남자야. 너 서방이 있어도 내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몇몇에 지금 이 10년을 살아오기를 자식을 너도 모르게 그냥 초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신랑을 만나서는 살았다마는 나도 모르게 지금 살아오는 거야 지금 10년을. 그런데 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든다 그래. 맞아 안 맞아? 맘이야? 힘들 때마다. 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은 하느냐. 네가 많이 참지 못하면 가정을 이루고 살지는 못해. 자식은 낳지만은 오늘 100년회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많이 참아야 돼. 자네는 팔자에 남편 복이 없는 사주야. 오늘 내가 손에 열 손에 내 기술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여자지만 강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인복이 적고 인덕이 적더란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매사에 사람들과 오늘 부딪히는 게 많고 네가 외롭댄다. 죽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어. 너도 욕망이 크고 야망이 큰데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언니가 잘못을 하는 거는 팔자에 선천성으로 복이 맞느냐 후천성으로 복이 맞느냐. 너는 선천성보다는 후천성으로 복을 쥐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채씨 언니가 오늘 본인도 공부줄이 짧았어. 열이고 열여덟부터 방황 아닌 방황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일찌감치 연애에 네가 푹 빠져야 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지금 서방을 만나서 네가 지금 100년 계약을 하고 사는데 오늘 이 서방하고도 오늘 은근히 너희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 남편은 착하다. 못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너희가 사는 게 이 세월이 지금 조건들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늘 산 넘어 산이고 고개 넘어 고개야. 맞아 안 맞아? 지금 여러 가지로 모든 게 금전으로 모든 게 지금 맥혀 있어서 오늘 신랑을 받아 한숨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뭐가 잡히는 게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니 지금 마음이 본인을 보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막 안정이 안 된 것처럼 막 뭐라 그럴까 꼭 도둑질에다 걸린 여자처럼 불안증이 있어. 본인이 자꾸 그래. 뭐든지 지금 조심을 잃고 네가 헤쳐나가지를 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원망만 계속 있으면 나아지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인은 사주 팔자에 이 신줄도 많은 사주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주야. 예감, 촉, 빨라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기술도 좋아.
이 한번 이렇게 근성이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이 한번 물으면은 놓지 않는 게 있어. 그건 너한테 장점이야. 근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 당신 태어날 때 덕이 많지 않고 조상복이 많지 않아. 그래서 항상 시작은 좋은데 끝이 마무리가 안 돼. 장사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학교에 뭐 친구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시작은 좋아. 근데 처음에는 좋다고 사람들이 들러붙어.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아.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마지막은 안 돼. 네, 항상 그랬어요. 응? 그래서 원망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자네는 덕을 많이 쌓아야 돼. 어렸을 때 삶이 네가 멍청해서 공부 줄이 짧은 건 아니거든. 네,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네, 뿐이야. 그래서 일찌감치 너는 중퇴를 하든 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든 아니면 일찌감치 나오든 네가 이래야 돼. 그러고 나서 20대에 들어와서 네가 사회생활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신랑을 만나서 네가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살려고 하니 뭐가 조금 금전으로 좀 회전이 되고 너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땐 빵점이 안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네, 맞아요. 신랑이 지금 뭐예요? 지금 무명 배우예요. 무명 배우요. 배우인데. 배우? 연예인이야? 연예인. 네. 무명이에요. 아, 계속 그런 쪽에 일을 했어요? 네,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무명 배우면은 배고픔이 많잖아. 네. 네가 다 생활의 어떤 그 가장의 여건을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직장 다녔을 때는 그게 됐는데 아무래도 애기 낳고 경력 단절되면서 그게 되게 쉽지가 않다. 마음은 뭐 복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뭐 조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이게 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애기가 저 아니면 애기가 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불만이 많으니까 네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 화는 가득하고 참지는 못하겠고 스트레스는 이빠이고 그러니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버거우니까 조금 힘들고 안 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로 가정사가 지금 안정이 안 되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 내년도 조금 힘들고 후년도 그냥 비켜나갈 수 있거든. 아, 네. 조금 떨어져 있으면 비켜나갈 수 있고 우리 언니야는 좀 활동적인 거를 조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활동적인 거는 뭐야? 좀 내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좀 기술력으로 갖고 막 활동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자지만 좀 억세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팔자 땜을 한다고. 좀 뭔 기술을 좀 배워서 아파트 인테리어 뭐 조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본인한테 좀 맞아. 제과제빵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건이 되면 애기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했었거든요. 제빵 기술도 기술인데 썩 잘 맞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뭐 본인이 취미생활로 조금은 뭐 우선 맺기로 한다는데 그걸로 뭐 본인이 강사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는데가 안 되기는 좀 힘들고 네. 선생님 그런 것보다 소리나는 직업으로 조금 본인이 기술력을 조금 배워서 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기술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거, 뭐, 아니면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조금 덜 받고 네. 또 본인이 일을 하면서 조금 나하고 색깔이 맞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뭐, 아파트 인테리어, 여자지만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돈은 올보다는 내년이 좀 벌 수 있고 너희 신랑이 50대 가야, 응? 금전 운이 확 안정이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 본인이 지금도 많이 힘들어 왔는데 2, 3년이 조금 더 남았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버텨줘야 돼. 제가 지금 친정 아빠랑 저희 가족이 엄마랑 남동생하고 아빠가 있는데 친정 아빠랑 저희 가족하고 좀 떨어져 연락 안 하고 지금 5년 정도가 됐어요. 자네는 아까 지금 부모복이 없다고. 네. 저희가 뭐 처음부터 안 보고 살려고 나온 건 아니었고 아빠가 워낙 성격이 좀 아빠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너무 지랄 맞으셔가지고 살려고 다 가족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엄마도 이제 이건 이혼도 안 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좀 언젠가는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만나서 좀 풀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자식간인데 서로 주장이야. 아빠도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자네도 강한 사람이고 엄마도 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때는 좀 풀어져야 될 때까지는 좀 세월이 가야 되니까 자네도 젊잖아. 아버지도 젊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년을 가면 조금 서로 간에 융화를 하려고 또 싸우더라도 또 부딪히더라도 그때 가면 조금 보려고 할 거야. 좀 때를 기다려 안 보고 살지는 않아. 마음에는 두고는 있지만 그 마음의 표현들이 각각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더 이렇게 등하시를 하는 거야. 좀 기다려 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검사 끝나고 난 후 그 마음이 좀 어떠신지. 아,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막 손에 네, 땀나고 막 그랬는데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했어요. 항상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그것 때문에 좀 불안이 좀 심하거나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 부분이 속 시원히 해결이 돼서 근데 오늘 조언해 주신 대로 집에서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